대기실에 나타난 아린 수빈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차세대 남성 듀오이자 이 시대의 핫 아이콘입니다. 엄청난 남성 듀오라고 하면 설마 그분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듀스 다이나믹 듀오 브라운 아이즈의 뒤를 이을 형돈이와 대준이? 땡! 이제는 잭과 드미츄리라고 불러야 됩니다. 얼른 불러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둘, 셋! 호호호! 드미츄리의 잭! 드미츄리! 반갑습니다! 오신다! 하이 잭! 하이 드미츄리! 예, 안녕하세요. 1년 7개월 만에 컴백인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렸을 팬분들께 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해외에 계신 팬분들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둘, 셋! 호호! 이제 올림픽도 끝났으니 이제 신나게 또 활동을 해봅시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큰 목표를 세우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저희는 글로벌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외 공연도 이제 다녀야죠. 예, 그래서 전 세계 몇백 개국의 공연도 이제 목표로 열심히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신곡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신곡 지금 후후 잭앤 드미츄리 잭 드미츄리 드미츄리 5월 19일 날 나온 노래이고요. 지금 8월 달에 생방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 제목은 봄엔 얘기는 조금 이르고 봄엔 얘기는 조금 늦었고 여름엔 얘기는 조금 이른 노래입니다. 예, 지금 봄도 아니고 입추도 지난 이마당에 저희가 이 노래를 한번 네. 상큼하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정말 강렬한데요. 네. 혹시 짧게 한 소절 가능하실까요? 잘 가 봄아 1년 뒤에 다시 오자 여름 금방 옵니다. 네, 정말 달콤하고 감미로운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까지 발매했던 음악 중에서 이 노래는 정말 숨겨진 명곡이다 하는 노래 있을까요? 저희 명곡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건 저희를 살려주신 아이유 선배님이 저희 노래에 피처링을 해주셨었어요. 결정이란 노래입니다. 들어보셔요. 혹시 한 소절 가능하실까요? 고민이 많은 깊은 밤에도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퇴근길에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너무너무 기대되는 두 사람의 무대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Wait a minute. 좋습니다.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요.